윤석열 씨는 절대로 안 나올 거고. 그 윤석열은 안 나올 내가 지금 몇 번 말했어 나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개 토론. 그 다리 벌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나오라고. 국방기관입니다. 네네. 나오라고. 내가 당신 무슨 얘기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오라고. 네가 싫어 싫어. 오늘 왜 남 사람이 썸네일 그렇게 나왔다. 자신이 없고 나오라고. 왜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아 나오라 말이야. 싫어 싫어 오지 마. 안 나오면 지는 거야. 안 나오면 저들한다. 국감이 예산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앞으로 자기 잘 봐달라. 내가 정치 이제 대선에 도전할 테니 내 기사 잘 써달라.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민주당과 소문을 들었어요.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설마. 국활비는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는 윤 총장이 만 52세이던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가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에 통장에 든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윤 총장이 가진 돈도 병식아, 자신이 네. 아니면 영 진실의 방으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진실의 방으로 아버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다리 벌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제가 아니고 전,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저는.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네.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자세를 네.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나오라고.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그 프리드만 책도 저 읽은 지가 좀 오래되지만 예. 제가 어느 부분이 기억이 나냐면 미국의 FDA 예. 푸드 앤 드러그 에이전시 에이전시 아닙니까? No. 식품의약국에다가 No.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Go, go, go.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h, yeah. 미국의 FDA. Yeah. 응? Food and Drug Agency.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개 토론. 그 다리 벌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내가 당신 무슨 얘기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오라고. 네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오지 마. Nope.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총리꾼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간절함을 미에로 하이바. 미디어 벙커 스나이퍼 낭만의 적이었습니다.